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원숭이띠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살 되시는 우리 임신생 되시는 분들, 새로 시작하는 문서운이 아주 억차게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당장에 손에 쥐는 이익보다는 꾸준한 수익이 보장이 되는 신축년 한 해가 되실 겁니다. 42살 경신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신생 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드셨던 띠였기 때문에 좋은 운은 들었었는데, 뚜렷이 좋은 것 없이 그냥 지나가신 케이스시죠? 신축년에도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이분들은 힘들어도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떠한 돈이 됐든 없다가도 생기는 운이시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또 여자는 남자 복이 없는 것만 빼시고 이제는 인연줄에도 합이 드시는 운이시고요. 가정도 좀 많이 편안해지시는 그러한 운기시고, 또 지금 현재에 많이 목말라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그냥 유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신축년에 금전운도 많이 따라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54살 무신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운 있습니다. 큰 금전은 아니어도 작은 금전으로 사놓으시는 계약할 수 있는 문서운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상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음력으로 5월, 6월달 특히 문서운 좋으시네요. 병신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자, 몸수도 그동안 안 좋으셨어요. 자, 그렇지만 신축년에는 이제 집안에 경사수도 있으십니다. 자손 때문에 웃을 일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본인들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또 살만하니 몸이 좀 아프신 수는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미리 챙기시면 아마 신축년에는 좋은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또 뭔가를 이렇게 사고파는 문서운도 좋습니다. 그동안 또 속을 썩였던 문서가 있으시다면 이속 썩였던 문서가 해결되는 해운이기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원숭이띠 2021년도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